사도 신령으로 신앙 고백드림으로 8월 27일 목요일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온 가족이 함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라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6장 1절의 말씀입니다. 영상을 통하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된 이사야서 36장의 말씀은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의 산헤립 왕이 와서 예루살렘을 침공하는 이야기를 다루는 첫 번째 장이 됩니다. 히스기야 때의 유다의 지도자들은 아수르의 위협 아래 하나님과 아무런 상의도 하지 아니하고 남방 애굽과 동맹을 맺음으로써 이 어려움을 이겨내려 하였습니다. 쉽게 지적한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도움을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아니한 것부터가 이 일에 대한 패착적인 일이 됩니다. 인생의 패배, 조국의 패배, 나라의 멸망, 그와 같은 일들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을 세상에게 구하고
하나님께 요구해야 될 것들을 사탄에게 요구할 때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동맹관계가 오래가지 않을 것이고 이 애굽은 또한 아수르에게 패망하는 국가가 될 것이라고 이사야를 통해 일러주셨습니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예언대로 주전 701년 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의 산헤립 왕이 유대 땅에 내려와 무려 46개의 성을 다 중복한 후에 마지막 중복지로 수도 예루살렘 성만 놓아두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에 외적이 들어왔는데 서울만 남겨두고 모든 곳들이 정복되었다. 그렇다면 그것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겠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절망적인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도 힘겨워서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과 그 당시 예루살렘에 살던 모든 거민들이 그러한 상황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때 놀랍게도 히스기야 왕과 예루살렘 주민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만을 목놓아 부르게 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아니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이때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저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들의 산 가운데 놀라운 이적을 베풀어 아수르 왕 산헤립의 손에서 저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이후 성경 말씀 가운데 찾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요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우 어렵고 힘든 일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너무 큰 고난이 와서 이 절망적인 상황을 내가 어떻게 이겨내냐, 어디로부터 나의 도움이 올까라고 생각하며 한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성 거민들에게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다른 그 무엇에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우리의 이 절망적인 상황이 이적을 만나게 됩니다. 기적이 필요하다면 다른 어떠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일을 먼저 해야 합니다. 그 어떠한 것과도 주님을 바꾸지 아니하며 주님만을 의지할 때에 우리의 어려움과 고난이 주님의 손 안에서 해결될 수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우리 가정 가운데 이러한 어려움을 함께 기도함으로써 이겨낼 수 있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고난과 어려움이 주님 안에 해결되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 가장 필요한 일들에 대하여 나누어 보시고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감사하겠습니다.